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여 된지라. 그러므로 앞에 이 일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에 예수를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즐거움이 돼. 그렇게 되지 못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절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은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기에서만 끝나는 것이지 율법으로 절기로 의식적으로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그것만 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항상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때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몇 번 아닙니다. 거의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하신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신앙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인가를, 다윗 왕의 진정한 그 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에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도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의 그 이방 나라도 다 장악했던 그런 것을 이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성전의 장소가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했던,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 지금 유대인들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응답했던 그곳이 현재는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던,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 말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성전이라고 참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곳입니다. 민망한 곳이. 왜? 헤롯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고, 또 헤롯 왕은 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족속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장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자.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을 남쪽 유다 나라 그 예루살렘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 그러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약속된 장소,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약속된 그 장소에, 그 성전에 지금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날로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명절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명절에 안식일에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명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의 모습, 희로애락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이것 하나님의 이 희로애락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이 땅에 죽어지는 하나의 미물의 존재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다. 약속을 해주셨다. 이러한 약속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지금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한다지만은 그 율법의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아직도 자기 의가 자기가 태양이 되고 자기가 바로가 되고 자기가 세상 중심이 되고 자기들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고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막 잃어버린 양 세상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 성전이 있던 장소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죄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의 죄, 우리의 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의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임시의 생명이 연장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만 말미암아 선악과가 더 좋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가 율법을 위해서 자기는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예수님. 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목적. 죄는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 의는 하나님의 목적, 신의 성질, 신의 본성과 신의 성품, 신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장소에 지금 그 장소 옆에 양문 곁에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기의 모습,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목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되어서 나의 것은 나의 삶은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함께하는 이것이 나의지. 그 곁에 그 유대인들은 그 양을 잡았지만 아무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의 혈기 마른 자들이 그 천사가 가끔 내려 그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종들에 의해서 이제 낫게 되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죄 병자라는 것은 율법에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이 날마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못과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했던 그런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편히 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만 알면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서서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여러 가지의 모습 그 가운데서 자기가 좋을 때는 또 좋아서 또 넘어지고 또 슬플 때는 슬퍼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서 슬퍼 슬퍼서 슬퍼 그러다가 자기 몸이 망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있지도 모르고 많은 것을 줘도 많은 것을 줘서 문제고 많은 것이 있어서 문제고 또 없어도 없어서 문제고 그러나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응?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능력 내가 나를 의뢰하고 신뢰를 하고 의뢰하고 세상 사람도 세상에서도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안 받으려고 발이 애를 쓰죠. 안 받을 수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낳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 받았지만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마귀가 너를 계속해서 시험하니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가 그 성화권과 영화권을 이루면서 그 어떠한 시험이 올 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또 너를 저 하늘의 영원한 곳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세 사람을 중생 능력 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이기면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고 또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그 엿새 동안에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며 제7일에는 안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할 날이야. 율법의 완성이 제7일입니다. 제7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알게 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자신, 너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 의로 너희가 그 제7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에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의 안식 세상의 안식만 세상에서 평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그 병자를 살렸는데 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표면적일 때는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장소가 분명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어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어린아이들. 그 장소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표면적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본자 성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안이 아니잖아요. 성전 안 성전 바깥입니다.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 이방인들 자기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인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의 친구였어. 왜? 세리와 죄인 또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거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 성전에서 편하니까
습관화 돼 있으니까. 습관.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의 친구로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이들은 하지 못해. 하지 못했지만 안타까워. 그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나는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봤을 때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서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 때는 자기가 지극히 큰 자, 율법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차별하는 거죠. 옥에 처하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주시고 내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됐을 때 복음을 위해서 성신 하나님의 함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자라고 우리는 해야만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그 세리들처럼 죄인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극히 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주를,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되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일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볼 때 아니 안식일도 범하고 지금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는 이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세상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군가? 선택된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뭔가를 너희들을 부족하는 것, 율법을 통해 너희들을 부족하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 창조한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인데, 그 근본된 목적을 모르면, 그 근본된 목적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창조주는 주인이고 피조물은 종입니다. 종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의 삶에 의해서, 창조주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도 일반 이치입니다. 일반 이치.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종이면서도 창조주보다 창조주를 이끌어서 세상에서 자기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아직 출몰하고 초보적인 때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아직 모르니까 그럴 생각,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아직 너무 연약할 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 다윗의 왕처럼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여 이는 안식과 봉합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선택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만 선택한, 응? 자기들만 선택했고 그 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응? 하나님과 관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 약하고 연약하고 너희 실수 많은 너희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이지 너희가 너희 의로 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죠.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거든요. 친아들. 성부 하나님의 성자로 계셨던 분이 성자로 계셨던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또 지금도 이 말씀하시는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신성과 인성의 모습으로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의 중심으로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성으로 내가 예수로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처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50도 안 됐지만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은 너희들이 그러나 그건 모르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성신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 너희들의 모습처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면 죄의 씨가 죄의 씨를 그러니까 죄의 씨가 죄를 씨라는 것은 세상의 것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의 모습 그 결과의 모습은 세상의 중심 세상을 수호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는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그것을 해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세상에 우리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인성의 중심으로 사람의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성신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육체의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있었을 때 육체 관계를 갖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 이것이 사실은 너희 죄야. 너희가 율법으로 아직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 어떤 참선지자를 보냈어? 참선지자 보내지도 않고 지금 있는 왕은 엉뚱하게도 육신의 장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식물을 위해서 자기가 붉은, 자기가 붉은, 자기가 팥죽이 되고, 자기가 처음이 되고, 자기가 시작이 되고, 자기가 시작이 되고, 자기가 마지막이 되고, 응?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끝나고, 그러다가 자기가 끝나면 돌에 묻히고, 돌에 묻히고, 율법에 묻히고, 세상에 묻히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이 무엇이냐?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나무는 태워지고, 돌은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밀물이 밀려올 때는 안 보이고 썰물이 빠져나온 그때서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가 이방인 것 같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구원 받은 것 같다가 구원 받지 않은 것 같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일법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어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뢰하는 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0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 이루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기이하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 저 천국, 저 신령한 저 하늘나라,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이 세상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 저 천국은 끝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곳이 저 신의 세계, 저 하늘의 나라고, 하늘의 나라고,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그래서 1, 2, 3, 4, 5, 6, 7.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세상에서 완전수. 세상,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만 만족하고 식물과 동물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것이 다인양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가 없고 양은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목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쫓아요. 우리를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 맡기시. 그래서 그 로마로 말하면 복음이 완성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기본권 받은 우리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받은 우리들을 성화권과 영화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과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